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김성호 부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ETF는 이제 일반화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규모만 올해 들어 지금 9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 상장된 종목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지수는 물론이고 전 업종에 걸쳐서 ETF 종목이 상장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이 새로운 ETF 상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새롭게 상장하는 ETF나 또 주목을 받는 ETF를 소개하는 ETF 스토어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미래세 자산운용의 타이거 TSMC 밸류체인 패셋 ETF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김수정 선임 매니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줄 상품이 이 반도체하고 좀 관련이 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부터 먼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반도체 시장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예. 네, 핫하죠. 오늘 녹화 기준으로 6일인데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네. 대부분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거의 네.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데 이런 와중에 또 반도체 주식은 어떠냐?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주가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또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가 워낙 선반영하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이 바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반도체 이 기업들 주가 좀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최근 AI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주가가 억눌려 있었었고 네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AI 열풍 때문에 반도체가 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것은 약간 컨센서스로 형성이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 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TSMC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랑 좀 연관성이 깊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고 TSMC도 이제 비슷하게 조금 상승을 했는데 연초 대비해서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사이클 말고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보통 칭하는 사이클은 네. 이제 네 번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1980-90년도쯤에 PC, 네.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나오면서 반도체 출하량이 10배에서 20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슈퍼 사이클이었고 네. 두 번째 슈퍼 사이클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핸드폰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배 정도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반도체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좀 같이 오는데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가 다 같이 오는 그런 슈퍼사이클이라고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미국 경기는 침체 구간이고 반도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미국 반도체는 오르고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이제 AI 붐이 온다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한테 좋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TSMC나 이제 앞으로 미국 반도체,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 쪽을 네.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파운드리 쪽을 네.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시스템 반도체를 그냥 정말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드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기술력이기 때문에 디자인만 네. 올인하는 기업들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알고 계신 엔비디아, AMD 이런 업체들이 이제 설계 기업들이고 저희가 오늘 살펴볼 기업들은 이제 파운드리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만드는 애들, 진짜로 제조를 하는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설계를 하는 기업들은 이 그 주가에 많이 반영이 지금 많이 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AMD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부동의 1위 말씀 주셨던 TSM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죠. 근데 네. 엔비디아도 얘네한테 맡기고 AMD도 보통 얘네한테 맡기고 애플도 얘네한테 맡기고 퀄컴도 얘네한테 맡기고 네. 그런 기업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고 네. 소량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디자인 하나 하는데 그 디자인에 따라서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됩니다. 자본 집약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탁 주문을 봤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비교를 해보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큰 공장 가지고 있는 장땡인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3, 4단계로 진입해서 AI와 자율주행이 반도체 수요를 이끈다면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정리를 해서 연산을 해서 그걸 다시 변환을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파운드리에 그렇게 목을 매요. 네. 왜냐하면 이거 사실 반도체 설계했는데 못 만들면 무슨 의미가 맞죠, 있나요? 맞죠.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네, 구현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파운드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어지었던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중에서 1등은 TSMC다. TSMC다. 네, 봐주시면 됩니다. 아,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대된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TSMC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상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만 듣는 거와 달리 이제 파운드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 TSMC의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근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네. 13%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작은 이제 미국이나 대만, 중국 그런 기업들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월 달에 매출이 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엔비디아와 AMD가 머신러닝 칩을 갑자기 주문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그거 다 TSMC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 거고. 갑자기 물량이 들어온 네, 거구나. 갑자기 물량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그러면 AI 시장이 발전을 하면은 이제 TSMC가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시장 장악력이 그럼 이제 저희는 앞으로도 이어질까? 에 대한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HPC 이게 하이 퍼포밍 컴퓨팅을 TSMC가 제일 잘 만드는데 네. 첨단 파운드리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를 따질 거면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드느냐. 집약적으로 들어가면 집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들면 소자들이 더 빽빽하게 들어와서 신호가 전달되는 그렇죠, 속도도 그렇죠. 빨라지고 2020년부터 시작된 5나노 경쟁에서 지금 5나노에 있어가지고 TSMC의 점유율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저도 90%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AI에서 엔비디아의 H100 프로세서를 쓰는데 네. 모두 TSMC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5나노도 약간 끝나가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네, 3나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셀 사이즈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예상값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 대만 이제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크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야.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결함이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수율이라 그러죠. 네, 기사에서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 골든 수율은 90%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TSMC가 3나노 공정을 들어갔을 때 수율이 80에서 85% 정도 된다고 대만 언론에다가 TSMC 이제 CEO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퀄컴이 이제 네. 3나노 칩을 본인들도 수주를 맡겨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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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3나노 AP 파운드리 전량을 다 TSMC한테 줬습니다. 아, 우리 너네랑 계약할게. 애플은 이미 TSMC랑 너무나도 네. 이제 잘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애플은 이제 3나노 칩을 만들 건데 네. TSMC에서 다 만드는데 네. 그거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두 번째 얼마나 잘 만드냐, 잘 만드느냐 반도체 수율. 결함이 없이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을 비교를 하든 수율과 작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TSMC의 기술력을 따라올 기업이 없다. 아, 아무래도 TSMC만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따른 또 밸류체인 생태계 분명히 존재하는데 파운드리 산업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기술 집약적이고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좀 촘촘히 있지 않을까. 네네. 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면 메모리 반도체와는 조금 다르게 네네.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매 주문마다 맡은 바를 정말 제대로 수행을 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어. 네. 그래서 장비 제공 업체들도 완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 잘난 기업들만 자기네들하고 이제 수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거 TSMC 밸류체인 FEX ETF에는 TSMC와 함께 파운드리 공장에 참여하는 반도체 장비
리더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자체가 사실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공정을 다 담당을 하는데 설계 빼고 첫 번째로는 웨이퍼 제조하고 산화 공정 거친 다음에 포토 공정 거치고 식각 공정 증착 뭐 배선 테스트 패키징까지 다 파운드리에서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저희가 보통 칭하는데 이 8대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리더들 이 ASML도 이제 TSMC와 굉장히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이 ETF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ASML은 사실 슈퍼 의리예요. 의리잖아요. 장비 네네, 업체다 그렇죠. 보니까 의리인데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슈퍼 의리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장 광원을 이용해서 노관 장비를 생산을 합니다.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에 이제 회로를 그려야 돼요. 네네. 근데 그 회로를 세상에서 가장 얇은 붓으로 가장 정교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장비를 ASML이 만든다. 유일하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타난 기업이 이제 도쿄 일렉트론도 있는데 일본 기업이라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포토공정에서 제가 아까 전 제일 얇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ASML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가 저희가 종이가 꾸깃꾸깃하면 아무리 얇은 붓으로 잘 그려봤자 네. 그림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웨이퍼를 정말 쫙 피는 게 중요한데 그 쫙 피는 것도 굉장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도쿄 일렉트론. 네. 그래서 그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 패턴을 다 그렸어요. 네네네. 근데 필요 없는 부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야죠. 네. 그게 실각을 해야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램리서치 같은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착을 거치는데 반도체가 사실은 눈에 띄네거든요. 네네네. 정말 여러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증착을 제일 잘하는 건 Applied Materials. 그래서 이제 TSMC의 파운드리 공정 속 TSMC가 제일 잘하는 건 맞지만 이런 정말 대단한 장비 업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의 TSMC와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을 다 더해가지고 저희가 밸류체인을 소개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벤져스네 얘네는. 맞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제조업체들 보면 뛰어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못 들어가네요. 이제 TSMC 이 기업들의 선정 기준이 TSMC 향 매출 비중이거든요. 네, TSMC 밸류체인이니까. 네,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 사실 뛰어난 기업들이 글로벌 단위로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상품은 TSMC와 이제 친구들이라는 컨셉을 제가 냈기 그렇게 때문에. 컨셉으로.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TSMC랑 TSMC의 밸류체인 라인을 쭉 이렇게 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우리 이제 미래세 ETF가 이 TSMC와 그 TSMC 밸류체인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 상품일 텐데 각 기업별로 이제 비중도 조금 궁금해. 아까 언급하신 기업들이 아마 다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네. 비중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왜냐면 이름에 딱 TSMC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네. 도대체 얼마고 네. 나머지 애들은 얼마냐? 이거 많이들 네네. 물어보십니다. 네네네. 네. TSMC의 비중은 단일 종목으로만 한 30% 정도 됩니다. 보통 28, 29 요 언저리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 장비 업체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ASML, Applied Materials, 뭐 KLA, 그 다음에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다 합쳐가지고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네. 어디 미국 시장만 상장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네. 뭐 도쿄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본, 도쿄 일렉트론 네. 같은 경우는 일본에 상장돼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럼 다 이게 그 네. 취합을 해야겠네요. 네 글로벌 ETF이기 때문에 일본, 대만, 뭐 그다음에 미국, 미국도 있을 거고 네, 네덜란드, 유럽 이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은 좋아도 각 나라마다 시장 상황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네 이게 참 이 구조 짜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워낙에 이 기업들은 TSMC와 연관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그 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산업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시와 이제 좀 약간 별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TSMC 나머지 밸류체인 이게 이제 오로지 시스템 반도체 이제 맞습니다. 오리엔테이드 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는 차라리 시장하고 연동된 지수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이는데 반도체는 한번 또 침체기가 오면은 또 길게 오기도 하고
한번 슈팅이 나면 또 네. 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거라서 네. 나중에 이제 리스크 부분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어느 시점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미래셋이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상품을 내지 않았을까? 네네. 예, 사실 이 TSMC 미래를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얘기가 오래되긴 네. 했지만 사실 계속 뭔가가 나오면 다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IT 기술이 새롭게 나오더라도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가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누가 만드냐? TSMC가 거의 다 만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TSMC가 다 만들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얘네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논리에 있어가지고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생각보다 대단한 업체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그냥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시장을 봤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섯 개 기업 있잖아요. 네네. ASML, Applied Materials, 그다음에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KLA를 다 합치면 거의 80%를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워낙 이태프 상품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맞아요. 뭐 어느 한 곳을 될 만한 곳을 집중해서 들어가는 상품들도 있고 어디는 그냥 무난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네. 추구하면서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있죠. 포트를 구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맞는 상품, 자기한테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은 한번 관심 갖고 볼 네. 만한 예.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대만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항상 듣는 거는 대만에 TSMC가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 TSMC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거 없다 방위가 쟤네는 TSMC가 다 막아준다. 왜냐면은 TSMC가 잘못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중국 협회도 문제가 거의, 생겨요. 예, 네. 마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섣불이 못하죠. 네. 그 TSMC라는 그 회사 하나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역으로 따져보면은 TSMC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언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예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네. 누가 누구랑 전쟁을 벌이고 이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만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TSMC. 국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다른 국가에도 다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 가능성이. 네,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만 TSMC의 공장은 계속 돌아갈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만의 외교 정책은 언제나 네. 중국과 미국 가운데서 잘하는 방향으로 나가왔기 네. 때문에 맞아요. 지금 탈세계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부각될 뿐이지 사실 이 문제는 계속 있어왔던 그런 이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여기까지 스스로 진짜 성장을 해온 기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적 리스크가 있기야 하겠지만 TSMC의 주가의 영향을 이제 반도체 굵기를 이제 이길 정도의 지정적 리스크는 네. 단기적일 것이다. 단기적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미국에서 TSMC 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아리조나 주에 TSMC 공장을 짓고 있고 네네. 2026년부터 애플계 거기서 나오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사실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애플, 퀄컴 이런 애들이 다 TSMC한테 수주를 주고 사실 네. 얘네들도 얘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회유를 해서 TSMC한테 공장을 미국에 만들어라라는 식으로 회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얘네들 완전히 버리고 제재하고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들 보면 반도체 ETF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기존 반도체 ETF랑 TSMC에 투자하는 이 ETF랑 차이점은 뭔가요? 사실 종목들을 봤을 때 나 이 종목들 미국 반도체 ETF에서 본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TSMC도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그죠.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그죠. ETF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저희 이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그거랑 딱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ETF는 사실은 팹리스 기업들 그 다음에 나오는 업체들은 IDM 기업들. 이제 IDM이라는 거는 이제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아날로그 IC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자율주행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터치 스크린에서 온도를 재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TSMC는 그 중에서 TSMC 파운드리 기업,
에서 제일 잘 나가는 TSMC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 다시 또 뽑아내고 그거의 비중을 극대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의 비중, 그다음에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비중을 극대화시킨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겹치는 종목 개수는 7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총 20개 중에 7개는 많은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네네네. 수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장비 업체랑 파운드리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제 7개가 겹치고 비중이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ETF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같은 경우에는 펩리스에 집중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국내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반도체 ETF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 그다음에 이 TSMC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랑 장비 업체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그럴 일은 좀 쉽지 않지만 TSMC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 이 하나를 바꿨어요. 다른 상장사로. 그러면은 종목 구성도 바뀌죠. 네. 걔 빼고 이제 딱 해야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보통 ETF 상품들 보면 포트 조정을 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이것도 해요? 이거는 네, 이것도 안, 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하기는 하죠. 당연히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 비중, 그러니까 그 기업의 매출 비중이 TSMC 향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큰 네. 변동은 없을 것 같다는 편입 편출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그게 뭐 확 바뀌는 네,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ETF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오히려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더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그 타이거 TSMC 밸류체인 ETF 상품은 언제 상장이죠? 4월 4일에 상장이 됐고. 아, 4월 4일에 됐고. 네. 네. 이제 지금 거래 가능하십니다. 아, 지금 거래 네. 가능하고. 이미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뭔가 네. 그걸 측정하기에는 좀 기간이 아하. 부족하긴 합니다만 아. 저희는 좀 이제 지금 시기와 좀 잘 어울리는 상품이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널리 널리 알려서 좀 빨리 들어와야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상품으로 우리 또 다시 만나서 얘기 말씀 나누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